조교사님 이제 마방 분위기가 좋습니다.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착을 좀 많이 했어요.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주에 초인마하고 휘바람 1등을 해줘서 조금 그래도 마음은 좀 좋습니다. 아니 신마 경주와 1등급 경주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다 장악했네요 지난주에. 또 신마 경주는 사실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주인데 초인마가 생각 외로 매니피의 그 특유의 그 혈통상 그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교도 이렇게 강조교보다는 그냥 적당한 정도의 조교를 시행했는데도 경주 때 뛰는 거 봐서는 앞으로 좀 기대치가 높습니다. 자 그리고 1등급 경주 후리바람 최범현 교수가 정말 대상 경주에서 나르더니 또 1등급 경주까지 공을 지었습니다. 너무 멋있게 우승했어요. 네, 저도 그렇게까지 우승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 최범현 기수가 그 전 페로비치 기수나 문세영 기수 때 실수한 것을 카바에서 아주 경주를 너무 적절하게 적당한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 물론 뭐 좀 외곽 게이트라 불리한 점은 있었지만은 그 타이밍을 제대로 맞춰서 경주를 전개한 것 같아요. 자, 42조에 네. 그 기둥마라고 해야 될까요? 고저 스트림이 네. 잘못되면서 한동안 좀 상당히 이제 좀 마음으로도 그렇고 침체된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 바통을 후리바람이 잘 이어줄 것 같네요. 네. 어떠셨어요 그동안? 물론 제가 뭐 다른 말도 물론 다 중요하고 좋아하는 조교사가 좋아하는 말이 있겠지만은 그 말은 들어올 때부터 각별히 뭐 제가 너무 좋아했던 말이고 그런 질병이 속에 있는 줄은 뭐 누구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갑자기 뭐 저하고 인연이 끝나게 돼서 좀 아쉬운데요. 어떤 질병이었죠? 그 소장 중에 사람으로 말하면은 암처럼 그 소장 내 그 장기가 조금 많이 안 좋아졌어요. 그래서 뭐 최종적으로는 수술까지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질병이라 방법은 없었고 단지 이제 아쉬웠던 점은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한 번도 펼쳐보지 못하고 물론 뭐 말이 잘 뛰고 못 뛰는 걸 조교사나 마주님들의 팬들은 상당히 거기에 집중 뭐 조명을 거기 잘 뛰고 못 뛰는 거에 맞추지만 저는 애정을 가지고 다뤄왔던 말이라 한동안 아주 고생했습니다. 그래요. 그 분위기를 어제 지난주에 완전 전화위복의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. 글쎄 아직 그 전화위복이라기보다도 전 두수의 말이 골고루 잘 뛰어주면 좋은데 물론 뭐 고저스드림이 저기 가서도 도와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좀 들었습니다. 그래요. 조교사 되고 정말 깊은 애정을 가졌던 말이신가 봐요. 네. 그래요. 그렇죠. 저만 감하는 엉덩이 대고 그랬던 말인데 아쉽습니다. 지금 다시 뭐 좋은 말을 만나게 되면은 또 고조수 여동생이 또 저희 마방에 들어왔으니까 걔를 보면서 또 다시 시작해야죠. 고조스트림의 여동생 이름은 뭔가요? 라이징 삭스예요. 아~ 자, 어나더 스마트원 최근에 이제 3등급에 승급한 이후로 좀 아쉬운 경주를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어요. 지난번에는 김용훈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해보면서 말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출발 번호가 조금 불리해요. 다른 경주보다 상대만은 지난번에 때도 뭐 썬더라이트나 발빠른 말들이 한 3마리에서 4마리 정도가 있는데 물론 중량도 지난번보다 3kg 정도 더 달고 뛰고 조교는 충분히 했고 마필 채식 상태나 건강 상태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뭐 중량
늘어난 3km 하고 아마 출발 번호가 조금 외곽이라 좀 불리한 데서 경주를 전개해야 되는데 일단 앞선에서 경주를 전개해 가지고 지난번에 뛴 1300 거리보다는 낮은 1200m 거리니까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. 근데 아직까지 봤을 때 성숙도나 완성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거리는 단거리성인지. 네, 이 말이 지금까지 지지난번까지 골막에 골막염이 약간 있었어요. 근데 이번부터 골막염이 많이 없어지고 단지 단점은 채식 상태가 이 지난번까지는 말이 먹는 게 다른 말에 비해서 조금 약해요. 그래서 위염 약도 먹여서 지금 채식 상태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 채식 상태만 좋아지면 앞으로 거리는 1800이든 장거리에서도 충분히 뛰어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3등급에 올라와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